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. 저는 오늘 이제 김치를 버무리려고 지금 전체 다 씻어서 지금 물기를 빼고 있는 중인데 제가 고기를 지금 삶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고기를 삶을 때, 삼겹살로 삶았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된장도 넣고 여러 가지 막 커피도 넣고 그렇게 수육을 삶았어요.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와서 재료가 없어서 그냥 쌈장을 한번 넣고 어제 전야제 할 때 끓였어요. 그런데 그 맛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그 옛날 그 시골에서 돼지고기 이렇게 삶아가지고 잔칫날 먹었던 그 고기의 진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제가 이 고기 쌈장을 한 두 스푼만 넣고 일제히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고기가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 고기의 그 감칠맛 나는 그 고기 맛이 났어요.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구나. 그러면서도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. 막 껍질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고기라서 고기의 앤맛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용료배에 가서 이 순창 고기 전용 쌈장이에요. 그래서 이걸로 하나 더 사왔어요. 어찌나 맛있었으면. 저는 원래 그 쌈을 먹을 때도 절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먹지 않거든요. 제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런 완제품 이런 걸 먹질 않아요. 그런데 우연히 냉장고에 그게 있어서 아이고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한번 그냥 넣어서 삶아야지. 아 대충 뭐 배도 고프고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